긴 영상을 클릭 몇 번으로 짧고 임팩트 있는 쇼폼 영상으로 변화시켜주고 and create lip-synced videos 비디오니 마치스로 like 編集 프로그램으로 삭제します. La langue étrangère. 외국어를 몰라도 마치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립싱크를 맞춘 영상을 만들어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사업한 엄마 진대표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AI 기능을 장착하고 돌아온 원더쉐어의 필모라 14 소개합니다. 필모라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AI 기능으로 처음 편집을 시작하는 분들도 쉽고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영상 효과와 자막, 음악, 그래픽, 템플릿 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숏폼 자동 변환 기능, 외국어 립싱크 기능 덕분에 언어와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필모라 14의 AI 기능 중 가장 인상적인 몇 가지를 선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짧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더쉐어 필모라 사이트로 가서 무료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계대로 따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창이 뜨면 동의, 더블클릭해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원더쉐어 필모라 프로그램이 설치 완료됩니다. 이번 필모라 14에는 다양한 AI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필모라 앱의 첫 화면에서 도구 상자로 가면 스마트 숏클립, AI 영상 보정, 스마트 BGM 생성 등 다양한 AI 기능들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스마트 숏클립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숏클립 클릭하고 컴퓨터에서 드래그하거나 여기를 클릭해서 영상을 불러옵니다. 계약 동의 클릭, 열기, 확인하면 이렇게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길이를 0에서 30초 선택하고 테마를 선택해 줍니다. 화면 비율은 쇼츠니까 9:16 아래쪽에 메인 주제를 적어주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6개의 쇼츠 예시가 나타나는데요. 제목과 자막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해서 여기 보이는 편집 선택하면 이렇게 편집창으로 들어가서 세부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추출해주고 자막까지 자동 생성되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필모라 14를 살펴볼게요. 필모라 14의 첫 화면에서 일단 영상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위에 종행비라고 해서 유튜브 가로 영상 사이즈인 16:9, 숏폼 사이즈인 9:16, 그리고 더보기를 클릭하면 1:1, 4:3 등 다양한 사이즈의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16:9 가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본 편집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위에는 미디어, 스톡 미디어, 오디오, 타이틀, 트랜지션, 효과, 필터, 스티커, 템플릿 등이 있고요. 오른쪽에서 미리 보기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으로 직접 편집하는 창입니다. 미디어로 가서 영상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드래그하거나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영상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영상은 이 상자 안에 보여지고요. 오른쪽 옆에 보이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도 및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설정에 맞게 선택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불러온 트랙을 보면 이렇게 영상과 함께 오디오 파형이 바로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기준선을 움직여줘서 타임라인 조절할 수 있고요. 오디오 파형에 맞춰서 가위를 클릭해서 잘라줄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앞부분 잘라줬습니다. 불러온 영상의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영상 트랙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비디오 AI 도구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AI 인물 컷아웃을 ON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물만 남기고 배경이 제거됩니다. 아래쪽에 정밀 모드에서 테두리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온 테두리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색상 바꿔줍니다. 여기 보이는 강화로 테두리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불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 영상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가져오기 클릭해서 추가할 영상을 선택해 주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PC에서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불러온 영상들을 드래그하거나 오른쪽 옆에 더하기 버튼 클릭해서 타임라인으로 불러옵니다. 배경 제거한 인물 영상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비디오 2 영상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배경 영상의 클립의 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잘라줄 수 있습니다. 비디오 2에 있는 인물 영상의 길이와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타임라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여서 타임라인은 느렸다, 줄였다, 줌인, 줌아웃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이는 바를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 기준선을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으로 가서 이 바에 있는 가위 혹은 기준선 위에 있는 가위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위를 클릭하는 경우 기준선이 있는 부분의 모든 트랙이 동시에 잘라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랙을 따로 편집하고 싶으시면 해당 트랙을 선택하고 가위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에 보이는 오디오 파형을 보고 하나씩 컷 편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신 AI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디오가 있는 트랙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마트 편집 도구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무음 구간 탐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에서 적용을 해주면 자동으로 소리가 없는 부분이 잘려집니다. 재생을 해서 확인해 보시고 완료 및 변경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빈 구간 없이 자연스럽게 컷 편집되었고요. 이제 배경 영상도 토킹 헤드 영상의 길이와 맞게 드래그해서 잘라줍니다. 이제 자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여기에서 개인, 그 다음에 있는 타이틀로 가면 다양한 템플릿이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선택해서 제목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텍스트 트랙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일일이 자막을 넣을 수도 있지만 AI 기능으로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AI 자막 선택을 하고 Speech to Text 전사 클릭합니다. 원본 오디오 언어는 언어 자동 감지로 그대로 두시고요. 변환할 파일은 전체 타임 시퀀스 선택합니다. 출력은 SRT 자막 형태로 내보내기 선택하고 생성 클릭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텍스트 트랙이 생겼습니다. 이 자막 텍스트 트랙을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고급 편집하면 자막을 더 세부 편집해 줄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폰트도 바꿔주실 수 있고 가로 세로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볼드, 이탤릭, 밑줄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막, 사용자 정의로 가서 색상, 테두리, 섀도우 등 다양한 설정을 해주고 애니메이션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에 선택한 다양한 효과들을 왼쪽 아래에 있는 모두에게 적용을 클릭하면 전체 자막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막을 다시 클릭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전체 자막이 시간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마우스를 살짝이 올려주면 붙이기가 뜹니다. 이 붙이기를 클릭해서 위에 시간 코드의 글과 붙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클릭하고 원래 편집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빨간 기주선을 움직여 가면서 전체 자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수적인 편집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커로 가면 일반 스티커에서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발견하면 별표를 클릭해서 개인의 즐겨찾기 부분에 저장해 두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된 스티커도 있고 한국 예능에서 보이는 스티커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 하나 와우 대박으로 선택해 줬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부분에서 나오게 수정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스티커는 모서리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크기 조정할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초점 점을 잡고 회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티커에 맞는 효과음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로 가서 효과음 선택해 줍니다. 스티커와 동일하게 스크롤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검색을 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와우라고 검색을 해서 스티커에 맞는 효과음 찾았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하고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음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나 저작권 프리한 음악을 구매해서 다운로드해서 여기에 불러와서 넣을 수도 있지만 필모라 내 기능으로도 손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로 가서 AI 음악 선택합니다. 여기서 더하기 버튼 클릭하고 무드, 테마, 장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설정으로 가서 음악 재생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요. 생성된 음악 수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3개 선택했습니다. 이제 생성 버튼을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렇게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들어보고 체크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I 음악을 쓰는 방법 외에도 영상 전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전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에 타임라인으로 가서 더보기 클릭, 스마트 BGM 생성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면 영상 전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긴 영상을 클릭 몇 번으로 짧고 인풋 있는 쇼핑 영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배경음악 트랙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음악 트랙을 클릭해서 오디오로 가서 볼륨 조절 해주실 수 있고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 페이드 아웃 효과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료된 영상을 전체 영상을 확인해 보고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파일명 바꿔주시고 영상을 저장하는 장소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화질, 해상도, 프레임 속도 확인하시고요.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완성됩니다. 필모라 14의 재미있는 AI 기능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 클립을 불러왔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AI 번역 선택합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번역 유형을 음성 및 자막 번역 선택하시고요. 원문 언어는 한국어, 바꿀 대상 언어는 영어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립싱크 베타 선택해 주시고요. 번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What if there was an editing program that could turn long videos into short, impactful shopping videos? 이렇게 입모양까지 맞춘 영상이 완성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어, un programme d'édition qui en quelques clics, 일본어, 流暢に 話す ようなもの です. 로 유창하게 하는 영상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필모라 14는 PC, 맥, 안드로이드, iOS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료 버전으로 대부분의 기본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를 하거나 더 고급된 AI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유료 버전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가격 플랜은 기본 연간 플랜, 고급 연간 플랜, 평생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고급 연간 플랜은 매달 AI 크레딧이 1000개 지급되고 평생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PC용으로 AI 크레딧 1000개가 지급됩니다. 플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과 고급 연간 플랜은 향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 최신 상태가 유지되는 플랜입니다. 다음 평생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현재 버전, 만약에 필모라 14라고 하면 그 버전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버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소액의 추가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플랜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셋을 따로 구독하시면 필모라 내에 있는 리소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이틀, 오디오, 효과, 스티커, 템플릿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AI 기능이 돋보이는 편집 프로그램 원더쉐어의 필모라 14 살펴봤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세요.